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이자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이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찌는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중부지방은 세찬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질 수 있어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80mm, 강원과 충청에는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은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가 내리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습도가 더해지며 일부 남부지방은 체감온도 3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장마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